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일어난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명확한 진실 규명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90cm, 두께 30cm, 흙들을 차고 25cm 사슬에 묶여 있는 수갑, 가죽 수갑을 양쪽 손목에 찬 채 먹고 자고 거기까지 들면서 증언 수준이던 5.18 당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5.18 계엄군 등 성폭행 공동조사단이 확인한 성범죄만 17건, 여성 인권 침해 사례도 수십 건에 이릅니다. 총과 대검 등으로 속옷 차림의 여성을 성희롱하거나 성고문을 했으며 여성의 시신에서 가슴과 성기 부위가 훼손된 진술과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여성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어요.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이야기가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성범죄는 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임상부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주로 5.18 초기인 5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는 등의 트라우마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출범 예정인 5.18 진상규명조사위로 넘겨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 인권 침해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공식 조사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가 밝혀진 만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